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스탠드형 청소기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데요. 집이 크고 넓다면 스탠드형 청소기가 아주 딱이겠지만 집이 조금 작거나 원룸이라면 스탠드형 청소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청소기가 좋을까요? 핸디형 청소기가 정답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핸디형 청소기들이 힘이 너무 부족하고 사용시간도 심하게 짧다는 겁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가 힘이 좋은 핸디형 청소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후폭풍이 조금 있었습니다. 힘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지만 사용시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의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요. 핸디형 청소기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소형 미니 디스코즈 무선 핸디 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자가 별로 크지 않아서 구성품이 별로 없겠구나 싶었는데요. 핸디형 청소기 치고는 생각보다 꽤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먼지 브러쉬와 틈새 브러쉬가 들어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충전기에 아주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좀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 파이프도 들어있고요. 이 제품에는 헤드 브러쉬와 연장 파이프도 들어있어서 스탠드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컬러와 디자인인데요. 이 환상적인 흰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보이시나요? 제품이 펜시 제품처럼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색상 조합이라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와 잘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이 깔끔하고 색상의 조합이 좋아봤자 성능이 좋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성능과 기타 등등 스펙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도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어서 아주 가벼운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진공 청소기라면 핸드폰은 기본으로 들어야겠죠. 역시 핸드폰은 완전 기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패드인데요. 제품 상세 설명을 보면 스마트 패드도 들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스탠드형 제품이 아니라 과연 가능할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패드 무게가 꽤 나오거든요.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되네? 오, 핸디형 제품도 이게 가능하네요. 사실 반신반의 했었는데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제품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디스코즈 무선 핸디 청소기는 11,000파스칼의 초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 패드를 거뜬하게 들어 올리는 것만 봐도 강력한 흡입력이 증명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살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최고 단계인 파워 모드로 사용을 해도 소음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했나 싶었는데요. 역시 BLDC 항공 모터를 사용했더라고요. 어쩐지 조용하다 싶었습니다. BLDC 모터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내구성도 좋아서 아주 강력한 파워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아주 강력한 심장을 장착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흡입력은 증명이 됐으니까 다음은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스펙상으로는 1단계인 에코모드에서는 40분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2단계인 파워모드에서는 25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핸디형 청소기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가능한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청소기는 4시간 동안 충전을 해서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파워모드에서 얼마나 오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보기들의 실제 성능이 스펙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불안했는데요. 역시 실제 스펙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 작동 시간은 23분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10분 중후반대를 예상했는데요.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요. 청소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디스코즈 무선 핸드 청소기에는 2600mA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배터리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네요. 대부분의 핸디형 청소기들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조립이 깔끔하지 않고 조잡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분해와 조립이 아주 깔끔합니다. 먼지통과 필터가 무리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고요. 분해된 필터는 물로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디스코즈 무선 핸드 청소기에는 헤파 필터가 들어있어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핸디형 청소기는 청소 방법이 단순하기만 할까요? 디스코즈 무선 핸디 청소기는 기존 핸디 청소기의 개념을 조금 바꾸는 듯한 느낌입니다. 구성품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만큼 청소도 네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가장 기본인 틈새 브러쉬로는 창문 틈이나 소파 틈새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먼지 청소가 가능하고요. 먼지 브러쉬를 사용하면 천으로 되어 있는 쿠션이나 침대 매트리스의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파이프를 사용하면 청소기가 아주 유연해져서 청소기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청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핸디형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려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불편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디스코즈 무선 핸디 청소기는 헤드 브러쉬와 연결 파이프가 들어있어서 청소기를 스탠드형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긴 연결 파이프를 연결하면 흡입력이 약해진다는 건데요. 이 제품은 신기하게도 흡입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냥 스탠드형 청소기라고 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죠. 제가 핸디형 무선 청소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스코즈 무선 핸디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흡입력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사용시간도 최대 40분으로 엄청 길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가 가능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핸디형 청소기 중에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핸디형 무선 청소기 구매 계획이 있다면 디스코즈 무선 핸디 청소기를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